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 정부가 중국에서 기독교인 친척과 만난 주민을 밧줄에 묶어 구속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경북도 해산시에 거주하는 김승모 씨는 중국에서 크리스천인 친척을 만난 것이 발각돼 폭행을 당하고 당국에 체포됐는데요. 김 씨는 체포 전 이웃에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친척에게 옷가지를 마련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기독교 단체는 북한 정부가 신앙 여부에 관계없이 크리스천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척까지 감금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혁으로 교회 헌금과 자선단체 기부금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The president is going to seize this opportunity by leading the most significant tax reform legislation since 1986 and one of the biggest tax cuts in the American history. 최근 공개된 하원 의원의 개혁안에 따르면 기본 공제는 두 배로 확대되는 대신 기부금 공제가 현행 50%에서 20-30%로 감소합니다. 기본 공제가 증가되면 추가로 공제 혜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감소될 연간 기부금은 약 1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국과 유럽에서 매년 열리는 동성애자 퀴어 축제가 A형 관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칠레 등지에서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A형 관염이 눈에 띄게 확산됐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도시에선 매년 6월 동성애자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스페인에서 보고된 A형 관염은 지난 5년 평균 발생률보다 8배 증가했는데 대부분 15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 동성애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아이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에게서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안을 발효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미성년 아이들이 부모가 반대해도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기독교계는 가정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도덕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요 항공사 최초의 흑인 기장이 마지막 비행을 가족과 동료의 박수갈채와 함께 마쳤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루이스 프리머는 1980년 미국 대형 항공사인 사우스 웨스트 항공의 첫 흑인 조종사가 됐는데요. 1992년엔 미국 주요 항공사 최초의 흑인 기장이 됐습니다. 40년간 비행 생활을 마친 무장 파일럿 프리먼이 밝힌 소감입니다. Cheered me up. Hopefully I set a good foundation. I set a good example. And it's not hard to do, but you gotta have your heart into it.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프리먼의 마지막 비행을 샴페인을 돌리며 축하했고 시카고 미드웨이 항공은 살수 차량을 이용해 물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구TV 뉴스 백유연입니다.